장금아, 이게 모두 네가 돌아와서 생긴 일이야. 아니, 처음 전화에 승은을 입을 때도 너를 생각하다 생긴 일이고. 마마께서 복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마마, 수락관에서 음식이 왔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특별히 음식을 올리라 하셨답니다. 들라하라. 자네가 직접 왔는가? 예, 중전 마마께서 혹 드시는데 불편은 없는지 여쭈라 하셨습니다. 아직은 없네만. 뚜껑을 열거라. 왜 그러십니까? 냄새가 역하십니까? 미안하오 최상궁. 네, 이건 먹을 수가 없겠소. 다시 해다 주겠는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다시 올리겠습니다. 상을 내가거라. 무엇을 해드려야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교를 해주십시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 배는 고픈데 음식을 보면 구토가 나오. 정상국 마마님의 음식은 그러지 않을 듯하오만. 최상궁의 음식은 무언가 빠진 듯하오. 그리 생각지 않소? 아무래도 먹지 못할 듯하니 상을 물리고 다음 음식부터는 빠진 듯한 무엇을 찾아 넣어보시오.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장금이까지 앉혀놓고 너를 욕보이자 작정을 한 것 아니냐? 마마, 아무리 그래도 수락관 최고 상궁입니다. 채통을 지켜줘야 합니다. 미안하오 최상궁, 이번엔 정말 받지 않는 것 같소. 예, 마마, 다시 해 올리겠습니다.